이제 벽그가 좀 더 끌리는 것 같아. 데모그룹은 한자 맞는 소리 내죠. 뭐였지? 히잉 하는 건 닥터인데. 히잉. 이런 스트림 없어요. 저기 천원에 데모그룹은 판자 맞는 소리 내는 히잉. 고르곤졸라 맞아. 고르곤졸라 소리 내달라고 했어. 천원에 판자 맞는 소리를 내줘 했으면. 이상한데? 내가 알던 토구가 아닌데? 벽그 좋아. 벽그 좋아. 벽그입니다. 그거 소드마스터 스피릿 어떠세요? 아 근데 소드마스터 스피릿 세고 예능이긴 한데 칼 소리가 귀에 시끄러워요. 진짜로 별로 안 좋아해. 그 치치치 하는 그 귀에 거슬리는 음악, 그 나 싫어. 그래도 잘 안 해요. 존나 시끄러워 진짜. 환자를 코디로 처맞은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소리내지? 근데 벽그 있잖아. 저 보였어. 저기 저 루인 위험하다. 아이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거지 같은 게임 이거. 거지 같은 게임. 벽그 팁 알려드립니다. 벽그는 능력을 초반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써도 졸라 구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착지 판자가 빠지겠네 이러면은. 얘 지금 심리전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그냥 좋은 판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쫄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있죠. 이럴 때의 팁이 따로 있어. 좋아, 자 발적이 도와줘. 발적이 다 줘. 루인도 찾았겠다. 다 줘. 하나만 노립니다. 진짜 하나만. 벽근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속임수까지 들지는 모를 거야. 아, 근데 창틀 저렇게 뚫리는 거 싫어하냐? 짜증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디귿자조는 이거 그려놔야 돼요. 디귿자조 너무 좋아서. 오케이. 팁 이렇게 하고 들잖아? 그러면 뒤에서 못 내려줘. 뒤에서 벽으로 길막을 해가지고 못 내려. 개 꿀팁. 어때요? 꿀팁 어때요? 자, 이것만 노렸습니다. 저 게임 개처발렸잖아요. 자, 인정합니다. 근데 벽그 그 실내면 안 썼을 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뭘 하냐? 자, 벽그 테마파크 개장 어때요? 자, 놀러 오세요. 자, 점수작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점수작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자, 벽그 테마파크 오픈! 놀러 오세요. 아, 솔직히 핵은데 구하고 싶잖아. 이거, 핵은 졸라 약해요, 진짜. 핵한테 동료를 준다? 진짜. 수치죠. 그쵸? 다 오게 돼 있어, 다 오게. 다 와, 다. 뭔데? 얘는 벽근지 아직 모르는 거야. 자, 요거 테마파크 지금 두 명. 하지만 살리려고 하지만! 테마파크기 때문에! 공포 테마파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 망했죠. 스스로 망해버리죠. 내가 노린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 테마파크에서 애들이 놀다가 발적이 안 돌리는 거임. 부대 맞고 구하든가. 테마파크 지금 완전 잘 통하죠. 어때요 테마파크
나는 거기 곧 죽어. 이게 테마파크입니다, 님들. 못 가죠? 안 가지죠, 벽구 때문에? 그래서 벽구는 지금 알았죠. 이게 벽구식 테마파크 운영법. 이것이 벽구식 테마파크 운영법. 게임이 너무 잘 풀리니까 상대방이 방심하는 거야. 이거 구하러 가도 되겠다. 구하러 가잖아? 게임이 터져. 자, 이제는 게임 다시 되돌아 갑시다. 게임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놨으니까. 아, 게임 터졌네요. 끝났네요. 이제 하면 여기까지 보였으니까요. 대단을 쓰고 죽으시고. 야, 이걸 견자단을 해? 자, 디귿자존으로 가면, 아, 절로 갔으면은 마무리인데. 오케이, 디귿자존으로 가죠. 안 가지지롱. 아, 잘못 갈았어요. 벽은 너무 사기잖아. 잘못 갈았어요. 안 가지지롱. 안 가지지롱. 와, 이걸 뚫래. 원래 안 뚫려야 되는데. 내가 좀 웅장해진다. 어때요? 어때요? 님들 테마파크 어떤? 내가 하나만 노린다 그랬지. 게임 망한 거 다 인정한다 그랬지. 운영 필요 없습니다. 역시 벽구 최강이야. 벽구 테마파크식 운영이면은 당신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오래된 운영법이거든, 벽구 운영법. 상대방들이, 아니 이게 킬러가 뭔가 싶은 거야. 뭔데 산발전기 돌아갈 때 동안 뭐 겨우 한 명 걸어가지고, 어? 어? 해그네? 해근데 왜 막 덫이 없지? 막 이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다가 다 죽이면 돼요. 그래서 생존자들이 테마파크에서, 아, 벽그다, 벽그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벽그 알잖아? 그러면은 벽그 그 더 터트리는 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와요. 그래서 터지고, 아 근데 약해 보여가지고 괜히 괜스레 건드리고 싶거든. 그러다 한 대씩 맞고 게임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킬 진짜 많이 해봤어. 벽. 진짜 웃기네. 근데 얘 어디 갔냐? 개 웃기네. 와, 이거 몇 년 전에도 썼는데, 1년 전, 2년 전에도 썼는데, 지금도 먹히는 거 보면은, 진짜. 벽근은 정말 사기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벽 판정이 좀 안 좋아진 게 좀 아쉽네. 아니, 먹힌다니까, 근데 이게. 아! 한 명은 약간 뽀찌 같은 느낌으로다가 줍시다. 테마파크 완전히 성공을 했으니까요. 역시 벽구 1인자 살구 말고는 벽구 쓰는 스트리머 있나요? 톡구보다 벽구를 더 잘해. 아니, 돈 주면은 다 하겠죠 뭐. 삼칼지도 테마파크 벽구 앞에서는 한낱 퍽에 불과했다. 소동까지. 뭐야, 평범한 살구방이었잖아. 다행이다. 재밌었습니다. 지지. 유튜브에서 봐요. 살방. 야, 이거 맞아? 올킬 해달라고 했어? 올킬 해달라고 했네? 저기 저 위자루로 성공 눌러놓겠습니다.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엘라블루님 감사합니다. 아, 위자료 2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킬 하겠지만 저기 위자료라는 거 잘 받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 날 것 그대로의 그 이 날것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한 칸도 쓰지 않겠습니다. 올킬을 못할지언정 저기 선으로 성공을 눌러놓고 성공을 못할지언정 저기에 뭔가 하나 껴가지고 티끌이 끼는 거 너무 좀 그래요. 내일은 소고기 먹으니까 오늘은 기름지지 않게 날것으로 가는 거구나. 내일 소고기 먹는다 그랬나? 맞네. 맞네. 아니 사람이 안 나가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 졸라 힘드네요 진짜. 솔직히
6월 1일날 무슨 약속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했지 무슨 약속인지 언제 만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 맵이 좋아요. 이거 맵 이거 발자국 뭉치게끔 해야겠다. 살구님 선결제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아유 살구바라기니 감사합니다. 뭘 잘 부탁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감사합니다. 어떤 거 말하시는 거죠? 나봐. 꺼져. 여기 왜 나와?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가야 돼. 저 바깥쪽으로.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발전기를 뭉치게 할 거기 때문에 두 명 다 여기 있네. 원래 이거 발전기 안 차거든요. 근데 턱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 이거 되게 그건데? 나 돈 주려고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아. 나 돈 주려고 그러는 거니? 아, 고맙죠. 감사합니다. 맞으면은 느려져서 데드하드를 써도 조금밖에 못 가죠. 대화도 없는 것 같고요. 들고요. 그리고 이쪽 발적이 뭉치게 한다 그랬어요. 적대요? 안 돌린 것 같고. 요 녀석? 못된 녀석이고. 초콜릿가 빠졌어. 저리 가야 자식아. 이거 빼자.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개파이가 안 돼. 미션은 여기. 이게 미션이 10분 이상 길어지면 이거 수락 못할 수도 있어. 일단은 아직 안 돌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야, 있다. 막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네. 나이스. 저 끝에 발전기는 다 줘도 됩니다. 다 가져가. 여기 한 명 있다. 다 가져가도 좋아. 이쪽 발전기만 못 돌리게. 실내맵이라서 일단 못 느낄 거야 사람들이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근처에 있다는 소리거든. 그랬을 때 여기. 그렇지. 나는 얘를 봤지만 얘는 내가 자신을 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가능한 상황이죠. 아, 사필 자, 아이디필 자살할! 노폭 노예도원 방구한테 자살! 아, 이거 어떡합니까? 노폭 노예도원 방구한테 자살! 예스! 심리전 좋고요. 이런 것도 부수고 가면 정말 좋습니다. 네, 부수면서 우리가 거리가 참 멀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안 멀어졌네요. 아 멀어졌네요. 안 멀어졌네요. 근데 또 사발전기를 쪽걸 지키고 싶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천천히 봤다가 여기 그래서 창체를 아 판자를 못 내리고 안 내려봤고 여기 깔아놓고 죽여버리고 들고 없고 발전기 뭉치기 안 해도 되는데 해도 좋잖아요. 여기 끝에 아 치료 타이밍이라서 발전기는 안 만지는 것 같아요. 확 확 아, 지금 딱 살릴 타이밍이거든요. 좀 살리러 가는 타이밍이겠다. 나랑 좀 겹치겠다. 그럼 안 살릴 거고 약간 한 요런 느낌으로다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잘했다. 팍! 아파! 그러면은 반대쪽 사람이 이걸 딱 구하러올 타이밍. 그쵸. 그랬을 때 요 녀석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가네. 한 대 맞으셔야죠. 저 이거 부숴놨거든요. 중요한 판자랑 안 돼요. 자 병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쏘지 않습니다. 병 쏠 때는 아이고 그냥 혼자서 낚이셨어요. 어쩔 수가 없죠. 한 대만 맞아주시고 안 맞아도 됐는데 걸어주시고 데이비드의 소리가 들려. 데이비드의 소리가 들려. 사망!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가로질러가지고 예, 더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예, 성공했고요. 기억자로 가는 것보다는 대각선으로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따세요. 어때야? 할지 타이밍. 우와, 할지는 참 사기폭인 것 같아. 헛! 아! 이 픽이 치료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도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신음소리 들리면 그 순간 죽는 거야. 뛰었다.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화생방! 가스 가스 가스! 화생방에 불청객이 있었구만. 됐어. 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쪽이거든요? 까마귀를 찾아보자. 에? 이거 불굴. 이거 되게 빨랐어. 이거 불굴이야. 뛴 사람 여기 있다. 맞죠? 얘가 살인 거 아니야. 불굴이야. 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저 친구가 그 치료가 없어요. 저기 이 픽이 치료가 없어. 그래서 신음소리가 나니까 이 올킬이 가능함. 이것도 대각선. 데드하드? 자, 마트 정밀 수색합니다.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 여기 있지? 아, 아니네. 오케이. 아, 이게 걸면은 올킬 가능성이 진짜 낮아서 한 10%밖에 안 돼요. 걸었을 때가. 이 맵은 탈출구와 탈출구 사이가 너무 멀어요. 나를 부르는구만. 치료를 틀리면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치료를 틀리냐. 넌 끝이다. 다음 기회도 없어. 아이고. 옷자리로 가주시는구만. 판자는 안 떴구나. 이 픽 치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은 기회가 있을 거야. 나한테도 확률이 좀 더 올라가 이러면은. 자, 나는 개구 나오는, 개구 찾는 비법을 알거든? 그것은 바로 이 큰 줄기를 따라다니면서 쌍으로, 쌍으로 모기. 찾았죠. 정말 많은 그거를 찾을 수 있죠. 문제가 있다면 인프 대기일 수가 있어요. 상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못 들어갈 거야. 심장 소리 때문에. 문 닫으면은 문을 따고 나가잖아. 어, 가깝다. 이거 잘 떴다. 일자네? 아,
어떻게 알았냐고. 제일 많이 숨는 곳이야 저기가. 저희밖에 숨을 데가 없어.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벚꽃 엔딩까지. 그지? 아, 노폭 노에드온 미션 성공입니다.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아떨었네. 랭크가 아마 빨랭크가 아닌가봐요. 매칭이 이렇게 잡혀서 아주 쉽게 클리어를 했네요. 아, 살구바라기니. 맞네. 히트였다. 정말. 노폭 노에드온. 어쩐지 생존자들 상태가 빨랭이 아닌 것 같더라니. 정확하게 빨랭이 아니었어요. 지지!